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그걸 들여다보기 전에 이 팔란티어 뉴스를 하나 좀 다룰게요. 블랙락에서 엊그제 13F를 내놨습니다. 13F는 보통 그 기관이 1억 불 정도 홀딩을 그 이상을 들고 있으면은 어떤 거를 들고 있다는 거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블랙락이 지금 팔란티어 보유분을 71.88% 줄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월 7일 날 파일링이 됐고 3월 31일 기준에 그러니까 Q1이죠. 네. 보면은 71.88% 줄이고 현재 들고 있는 게 937만 주 정도 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Q4 때를 보면은 Q4 2020년 Q4 기준으로는 얼마를 갖고 있었느냐? 얘네들이 3,335만 주, 3,35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937만 주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실은 그 팔란티어에 또 투자하고 있는 뭐 다른 기관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신규로 투자하고 있는 데가 그 케빈 오라일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그 미국의 샤크탱크라고 신규로 이제 그 뭔가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뭐 PT 하는 그런 이제 쇼가 있어요. 샤크탱크에서 활약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빡빡이 머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게 펀드가 그 있어요. 그 인베스트먼트 펌이 있어요. 그 오셰어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라고. 근데 여기서 여기에 한 30만 주 정도 포지션을 새로 잡았어요. 새로 잡았고 그다음에 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얼라이언스 버스틴이라고 있어요. 얼라이언스 버스틴. 여기도 지금 이제 팔란티어를 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줄였어요. 한 5점 몇 프로 줄였습니다. 이거 13F 이번에 파일링 했을 때 여기 나왔어요. 얼라이언스 버스틴께. 근데 여기에 이제 관계가 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미국의 데모크랏의 낸시 펠로시 알죠?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이 얼라이언스 버스틴의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라이언스 버스틴이 팔란티어를 뭐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영향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요런 게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 근데 요거 블랙락이 좀 많이 줄였다는 거 요거는 약간 좀 뉴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가장 기대되는 실적 기업 실적 쫙 보니까 또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대충 보자고요. 워크호스 이것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월요일 날 장전에 워크호스가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데스크. 그 바이온텍 요거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mRNA 방식의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온텍. 그다음에 타이슨 푸즈. 타이슨 푸즈 요거는 별로 인기가 없죠. 그쵸? 투자자들한테. 근데 코티 이거는 화장품 회사고. 메리어트 호텔. 호텔들 실적들 괜찮게 나오겠죠. 그쵸? 이게 리오프닝이 되고 있으니까. 테크나가 있고 듀크 에너지 요거는 뭐 저기 전기. 전기 회사. 그 에너자이저 요거는 배터리. 그쵸? 배터리. 그다음에 에어 프로덕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에어 프로덕스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버진 갈랙틱. 요것들 많이 또 들고 있죠. 한국에서. 그다음에 또 노바백스, 로블록스 이런 것도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또 뭐 처음에 와 했었죠. 네. 그리고 뷰직스 이건 뭐예요? 뷰직스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뭐잘 모르겠습니다. 뷰직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다음에 이게 뭐 무슨 시스템인데 이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윈 리조트 요거는
그 호텔이고, 그 사뮬 프로퍼티스 뭘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어펌 요거는 페이먼트 관련된 거예요. 페이먼트인데 어펌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한 게 미리 사고 돈은 나중에 몇 번에 걸쳐서 내는 그런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근데 요게 그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노비오 백나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장전에 그 많이들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거래하고 계시는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어제 어젠가요? 그제 영상에서 얘기했죠. 팔란티어는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 얼만큼 성장률이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그 대정부 이런 계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프라이빗 섹터를 얼마나 많이 늘리고 있는지, 확장을 시키는지, 그게 좀 나는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줌이야. 여기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 나녹스, 아라마크. 그다음에 콜맨 디지털인데 콜맨 디지털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다음에 헤인즈 브랜드. 요거는 옛날에 되게 인기 많았어요. 헤인즈 브랜드가 안에 런닝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IGT가 있고 슈레딩거 이거 슈레딩거 작년에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뭐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실은 몰랐어요. 슈레딩거 뭐 하는 회사인지 그때 조금 들었었는데 이젠 또 까먹었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라다 레프러스 있고 그 다음에 후보TV 화요일 장마감 후보 이것도 지금 그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들 좀 관심 갖고 있어요. 후보TV 그 다음에 유니티 그렇죠. 요 유니티도 이렇게 거래 많이 되는 종목 중 하나로 항상 뜨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니티 레모네이드 예, 작년에 이 레모네이드는 제가 아마 기억나는 게 작년 5월인가 4월인가 때 레모네이드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이제 곧 IPO 되는 회사다 하면서 레모네이드를 처음 제가 소개를 했죠.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업스타트, 업스타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썬다이얼 이것도 한때 지금 인기가 많았죠. 근데 오픈도 이것도 그러니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네, 정말. 그래서 오픈도 이것도 무슨 부동산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퀀텀스케이프 요거는 참 작년에 그쵸? 116불에 요걸 제가 팔았는데 퀀텀스케이프 많이 빠졌어요. 그쵸? 네, 요거는 지금 공매도 리포트도 있고 해갖고 요게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EA. 이건 게임 회사죠. 예. 근데 EA가 이제, 제가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EA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EA가 올해 야심차게, 야심차게, 배틀필드라는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이거를 올해 이제 가을에 신규작을 내놓을 거예요. 신규작을 내놓을 건데, 이게 성공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거 성공 못하면은 진짜 막갑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EA가 이전에 배틀필드 5라는 걸 내놨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걸 왜안 했냐?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슈팅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저는 프리오더를 했거든요. 예약 구매까지 해가면서 이걸 샀는데 하자마자 아이고야 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다. EA 망했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가도 영향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EA 같은 경우는 탄탄한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FIFA. FIFA. 이런 거. FIFA가 먹여 살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EA는. 그래서 EA가 다른 게임 회사들 대비해서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머들한테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회사가 그 액티비전과 함께 EA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사람들이 EA를 욕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음 회사는 비커머스. 아, 비커머스는 뭐 저런 거랑 비슷한 거죠. 쇼피파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커머스. 그 다음에 킨러스. 수요일 날 Wix.com, Wix.com, 비커머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비커머스. Wix.com도 쇼피파이처럼 온라인으로 이제 가게, 온라인 가게를 만들어주고 페이먼 시스템 뭐 달아주고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이나트레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웬디스가 있고, 데베르, 루멘텀 쭉쭉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TSL 타워인데 이것도 잘 모르. 이거 5G인가요? TSL 타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이펙스, 울버린. 그다음에 수요일 날 장마감 후에 소노스. 요거는 스피커 회사죠. 그래서 이 소노스가 조용하게 스몰 상승을 쭉 최근에 계속 해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소노스는. 그래서 소노스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에게 또 먹혀 갈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요. 소노스는. 그 다음에 타투 셰프가 있고. 타투 셰프가 상장돼 있네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알아요. 이거. 타투 셰프. 그다음에 그로우 제너레이션 요거는 대마 관련된 종목이죠. 그다음에 위쉬, 그다음에 잭인더 박스. 아, 잭인더 박스. 요거 뭐그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잭인더 박스. 잭인더 박스에서 많이들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시프트 NT5 브룸 있어요. 브룸. 이게 브룸이 이게 중고차 관련된 회사인가? 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브룸. 그다음에 아다마, 아드마 있고, 퍼시마크. 아, 퍼시마크도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 폭망하고 있습니다. 퍼시마크는. 예. 그다음에 알리바바. 목요일 날 예, 알리바바. 비운의 알리바바예요. 왜냐면은 알리바바가 지금 뭐 중국 공산당한테 완전히 찍혀갖고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리바바. 그다음에 엑스팡. 엑스펑인가요? 전기차 관련된 거죠. 근데 예띠. 예띠는 뭐 아이스박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빌리빌리. 빌리빌리는 중국의 유튜브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중국엔 유튜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유튜브다. 빌리빌리. 이벡시온. 셀시어스. 이건 뭐지? 잘 모르겠다. 솔리톤. 엑스텍. 너츠. 너츠가 여기 있네요, 너츠. 이게 아마, 땅콩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먹거리 판매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요, 너츠가. 너츠가 있네, 진짜. 그 다음에, 디즈니가 있습니다. 아, 목요일 날 장마감 후에 디즈니. 이제 4월 30날, 그, 애나하임, 그, LA 디즈니랜드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프닝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캐파는 25%로 시작했어요, 오프닝을. 근데 앞으로 25%에서 단계적으로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그런 걸 어니콜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했죠. 굉장히 높게 상장했어요.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더 빠졌고, 뭐더 빠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나노, 오로라, 오로라는 여기가 대마 관련된 종목이고, Farfetch.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Farfetch. 그 다음에 Marron, Jivo, DoorDash. 이것도 아마 에어비앤비 상장할 때 비슷하게 상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DoorDash도 상장했다가 지금 좀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ush Street, Blink. 이렇게. 이 Blink도 국내에서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금요일은 프로텔릭스, 바이오 테라피틱스, 바이오 관련된 회사예요. 네. PLX, RGC, 셀시언, 피트럼, 림배치, 뭐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포르마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다음 주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는 회사들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것들은 그냥 대충 아는데 하여튼 다음 주는 이것저것 뭐 재밌게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